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엄청난 걸 입수했거든요. 여러분들께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신비아파트 콘텐츠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까 가져온 물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무려 신비아파트와 관련된 엄청난 물건입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슝! 바로 고스트칩 디럭스 7 세트입니다. 자, 이게 신비아파트 장난감인데 제가 뜬금없이 이걸 왜 갖고 왔느냐, 바로 아직 방영조차 되지 않은 귀신을 이 장난감을 통해 먼저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뭐 돈 주고 미리 유출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거 장난감 리뷰까지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자, 일단 앞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옆에 뭐 뒤쪽은 이렇게 생겼고, 자, 그렇다면 바로 한번 까봅시다. 쿵짝짝 쿵짝 샤랄라. 짜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저번주에 잡았던 우사첩과, 그리고 요번 목요일에 방영이 되었던 취생귀신, 그리고 문제의 귀신 바로 구미호. 자, 일단 한번 까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세팅까지 완료를 했고,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제가 지난주에 그 고스트헌터 업데이트 되자마자 바로 잡았던 우사첩 있잖아요. 그 친구 피규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카드부터 보면 동양 뱀파이어 우사첩, 이 안에 피를 빨아 힘을 얻겠다. 레벨 보시면 66이고 이 안에 피를 빨아먹고 악마 같은 모습으로 변신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이게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성한 상태예요. 이게 뱀파이어의 피를 빨아서 굉장히 강력해지는 그런 괴물입니다. 자, 피규어를 살펴보면 짠, 짜자잔. 오, 역시 우사첩이란 이름답게 팔에 완전 그냥 뱀이 둘러싸였네요. 뒤에 날개도 달려있고. 신비아파트 귀신들이 이렇게 조그매지면 굉장히 귀엽단 말이죠. 이게 바로 고스트칩인데, 고스트볼 X에다 딱 끼면은 막 어두운 데다 이렇게 불빛을 비추면은 뭐 요 모습이 굉장히 뭐 또 크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리고 미니 우사첩의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귀신 살펴봅시다. 냄새 귀신 취생인데요, 굉장히 신상 귀신입니다. 불과 목요일에 방영이 되었던 그런 귀신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9밖에 안 되네요. 이 쩌리 귀신인가? 뭐 만화에서는 조금 애먹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더럽다고 놀림받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아이한테 빙이 되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어떤 귀신이냐, 막 지나가다가 얘 뭔 냄새야? 아이씨, 저리가, 가까이 오지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마음의 상처를 딱 뚫고 가가지고 빙이 된 그런 귀신이라고 해요. 하지만 뭐 연기 같은 형태라고 해서 물리적 타격으로는 피해를 입힐 수가 없다고 합니다.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요 피규어를 볼게요. 아, 이렇게 생겼구만. 자, 이게 취생인데 냄새 귀신이거든요? 잠깐만, 이거 뒤에 모양 왜 이래 이거? 이거 뭐 포도야? 아니, 무슨 생긴 거는 거의 마이구미인데요, 마이구미? 뒤에는 뭔가 좀 맛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고스트칩 한번 봅시다. SD 버전 본체화 했을 때 그런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의 귀신 등장입니다. 바로 짠! 짜라란! 와우! 자, 이번 귀신은 여우개수 구미호. 무려 다음 주에 공개될 그런 귀신입니다. 아직 방영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예고편이나 이렇게 돼서 약간 모습이 나오지만은 정확한 정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무려 레벨이, 잠깐만, 78이야? 잠깐만, 그럼 우사첩하고, 와, 우사첩이 레벨 66인데 구미호는 78이네요? 무려 12나 차이 납니다.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남자아이의 영혼. 역시 구미호답게 영혼을 잡아먹는다는 그런 컨셉이네. 남자아이의 영혼을 빼앗을수록 사람의 모습을 가깝게 변할 수 있다. 아, 그니까 결국에는 남자아이의 영혼이나 이렇게 정글을 쭉쭉 빨아가지고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네 얘는. 영혼은 거대한 구슬 안에 보관한다고 하거든요. 요거네 요거. 자,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은 피규어인데, 아니 뭐 생긴 거는 굉장히 귀여운데, 아니 이거 때 묻은 거 실화냐? 아니 뭐 지워지지도 않네. 이거 만들어질 때부터 원래 이런 거구나.
이게 가격이 한 4만원 정도 하는데 4만원 치고는 퀄리티가 영 애매한데? 피규어는 좀 약간 대충 받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듭니다. 자, 그리고 구미호 고스트 칩인데 여기 또 이렇게 SD 버전. 야, 이쁘다 이거. 야, 이거 구미호가 되게 이쁘네. 보시면 또 이렇게 안에 있고, 그리고 본체화 했을 때 모습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 고스트볼 X. 혹시나 신비 아파트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고스트볼 X가 뭐냐, 이거 신비 그 초록색 도깨비 있잖아요. 걔가 만들어준 무기예요. 귀신들이 이제 승천하고 나면은 그 영혼을 남겨놓습니다. 그걸 고스트볼이라고 해요. 고스트볼 X에 탁 낑구면은 요런 식으로 귀신들을 소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고스트볼 X도 따로 사야 돼요. 고스트볼 X 딱 끼면 너 불빛도 나고 뭐 그런다고 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쓸데없이 길게 하냐, 제가 이거 디럭스 세트는 사긴 샀는데 고스트볼 X도 같이 구매한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고스트볼 X 주문해가지고 그 같이 오면은 촬영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 불과 이제 다음 주면 얘 구미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스트볼 이거 시켜가지고 촬영하려면 최소한 수요일날 해야 되는데, 그 이거 당일날 올라가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고스트볼 대용품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팔에 장착하는 거거든요. 나와라! 구미호! 우사첩소 완벽! 이 취생이 또 왜 냄새 귀신이냐. 또 이 가슴 아픈 사연이 있거든요. 이 취생은 말이죠, 옛날에 굉장히 가난한 그냥 소녀였습니다. 어린 소녀였어요. 그러다가 양반집 딸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엄마 쟤는 예쁘다. 그러다가 양반 딸이 좀 예쁜 놀이개를 떨구고 맙니다. 엄마 이거 뭐야, 예쁘다. 그러다가 양반집 딸과 아빠까지 와서는 얘가 이게 놀이개를 들고 있는 거를 발견을 합니다. 아빠 제가 가져갔어! 뭐시? 여봐라, 당장 이 고향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아, 근데 이 취생은 그냥 단순히 좀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나으리 저는 억울합니다. 뜰 안에 그러다가 오지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귀신이 되었다는 스토리입니다. 뭐 대충. 근데 심지어 놀이개 찾아줬더니, 아이고 뭐야 냄새, 버려, 이딴 거 필요 없어. 그 어린 소녀는 또 이렇게 냄새 한이 맺혀가지고 결국에는 취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고스트 헌트로 돌아가서 잠깐만 살펴보면은, 보자, 우사척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240에 스킬 공격력 1800이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뭐 S급 성능을 자랑하는 A급입니다 최강 A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다음 주 목요일날 바로 업데이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얘가 레벨이 9밖에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잘 쳐줘야 B등급일 것 같고, C등급까지도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뭐 까다롭긴 하지만 좋은 귀신은 아닌가 봐요. 자, 그 다음에 이 구미호. 자, 이 구미호 또 굉장히 또 강력한 녀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구미호랑 우사첩의 레벨을 비교를 해보면, 우사첩은 66입니다. 얘 근데 A급이죠? 그러면 얘도 A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최소 A는 먹고 갈 것 같아요. S급은 조금 무리일 것 같기도 하고, 보스급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이 녀석 아마 A급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아파트 컨텐츠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늘은 또 뭐 장난감 리뷰 아닌 리뷰 같은 걸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벽하게 공개되지 않은 구미호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 다음 시간에 고스트볼 X 꼭 구매해가지고 제대로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